그러면은 그 빵집에서 나는 또 향도 있어요.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빵 하면은 이게 뭐랑 연관이 있냐면요. 이렇게 좀 미각이 떨어진 분들 있죠. 네. 근데 정말 의학적으로 찾아보면 그게 미각이 떨어진 게 아니고 후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후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눈을 감고 양파를 한번 깨물어봐라 그러면은 사과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양파가요? 네. 그만큼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향.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잘 생각해보면 빵도 집에서 사먹는 것보다 빵집에서 먹는 게 맛있고요. 그쵸. 커피도 집에서 사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. 향을 막 맡으면서 마셔야 되니까 맞아. 이 맛은 또 후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요즘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지혜를 모아서 집단지성의 힘을 비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빵집만 찾아다니는 그런 마니아들이 있어요. 빵 마니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누리꾼들이 아예 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맛집 지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갑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요. 대동 붕어빵여 지도. 붕어빵여 지도. 대동 붕어빵여 지도. 대동여 지도의 붕어빵 합성한 말인데, 네. 이게 인터넷으로 요새는 지도 같은 것도 다 공유가 되는 거 아시죠? 네. 자기가 어디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걸 남들과 다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우와. 자기가 다녀온 붕어빵 가게를 표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지도예요. 그래서 전국 각지에 약 600여 개의 붕어빵 가게 위치가 다 표시가 돼 있고, 우와. 심지어는 가격이랑 맛도 공유가 가능한 그런 지도입니다. 사실 요즘 붕어빵 가게가 많이 없어요. 네. 예전보다 찾기가 힘들거든요. 네. 진짜 먹고 싶을 때 있는데. 저는 그 닭꼬치, 네. 닭꼬치 좋아하는데. 노점에서 파는 거요? 네. 그거 맛있잖아. 그쵸, 그쵸. 그거를 내가 그 대동 닭꼬치 여지도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어요. 일단 만들어 놓으시면 제가 동참하겠습니다. 아니, 꼭 그런 지도가 없더라도 음식 하나만을 찾았다는 여행은 정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.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을 다양하게 맛보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두 배로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